그걸 보니까 빨리 근육을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몸의 근육이 이게 뭉쳤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통증 매듭을 찾으시면 됩니다. 통증 매듭이요? 통증 매듭은 좀 더 일반 용어고요. 의학 용어로는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걸 좀 이상하지만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영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트리거는 이제 방아쇠잖아요. 방아쇠를 탁 당기면 총이 빵 발사되잖아요. 이 트리거 포인트 통증 유발점을 자극을 딱 하면 통증이 주변으로 쫙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통증 유발점을 또 왜 매듭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매듭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매듭을 꼭 풀어야만 이 통증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증 매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저 웬만하면 잘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해 잘해요. 근데 몸속에 매듭이 있다는 건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몸속에 매듭이 있다는 게. 네, 제가 식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둘은 이제 같은 빵이거든요. 네. 같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싹 돌려보면 여기는 매끈한 하얀색, 여기는 좀 반말이 콕콕콕 박혀 있죠. 네. 이게 이제 그냥 보통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근육이 오랫동안 강직이 돼서 풀리지 않는 이렇게 근육 중간중간 조직이 변성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통증 매듭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매끈하지가 않네. 우리 몸속에도 근육이 저렇게 이렇게 매듭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통증 매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게요. 궁금하신 게 많으신 거 같아요. 나도 약간 아프니까. 예리하셨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바르지 못한 자세, 또 걷는 자세가 좀 이상한 경우, 심지어는요, 숨 쉬는 방법이 또 잘못된 경우, 이런 뭐 스트레스로도 오는데요. 지금 바로 옆에 남상일 씨를 보시면 이렇게 목을 쭉 빼고 그래, 자세히. 이런 자세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다. 기타를 저는 이제 주로 오랜 시간 연습하고 치는데 기타 좀 이렇게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여기만 아픈 거 있어요. 그렇겠네. 네, 직업 그 악기 하는 사람들 아픈 것처럼. 근데 선생님 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 밤식빵 있잖아요. 물론 이게 밤이 박혀 있는 부분은 딱딱하지만 그 주위는 또 말랑말랑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매듭 몇 개 있다고 큰 문제가 될까요? 이 통증 매듭은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통증 매듭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근육이 아주 강직하게 되죠. 단단해져요. 그렇게 되면 근육에 있는 이런 조직이라든지 근막이라든지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주변부로 통증이 점점 더 확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매듭이 점점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